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한타증권 골드센터 울산점에 근무하는 김용학 차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무상증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무상증자 테마 열풍이 상당히 심한 상황인데요. 뉴스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기사 제목들이 무상증자 관련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900% 상승한 공공임원은 어떤 회사인가? 그리고 무상증자 요구만 해도 급등. 무상증자 권리락에 착시에 취한 주식시장, 무상증자만 했다면 상한가, 이런 자극적인 기사 제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없는지, 개인 투자자분들의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 첫 주제로 무상증자를 가져왔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 무상증자 테마의 시작은 1대8이라는 역사상 있어 본 적도 없는 비율의 공시를 낸 노토스라는 회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파격적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 또한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전에 무상증자가 대체로 1대1 무상증자, 간혹가다 1대2 비율 정도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노토스는 1대8이라는 아무도 생각지도 못한 비율의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테마를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이후에 공구우먼, 그리고 실리콘투 모아 데이터 등 1대5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무상증자 테마를 이렇게 만들어내었고요. 그렇다면 무상증자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영업점에서 실제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요. 무상증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공짜로 주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대3 무상증자를 하고 나면 3배의 수익이 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실제로 늘어나는 주식의 비율만큼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권리락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주식수와 주가를 곱하면 실제 나의 잔고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00주 곱하기 10만 원 주가를 하면 1000만 원의 나의 잔고가 이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2대1 무상증자 이후에 주식이 200주로 늘어났지만 권리락으로 인해 주가는 5만 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권리락 이후에도 실제 잔고는 무상증자 전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무상증자를 하는 것이 실제로는 증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본잉여금이라는 항목에서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항목이 자본잉여금 내에 있기 때문에 무상증자를 하기에 가장 용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식수가 늘어난다라는 점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상증자는 자본금을 늘리고 액면 분할은 자본금은 변동 없이 액면가를 줄이는 그런 방식입니다. 몇년전 삼성전자가 250만 원 넘던 주가가 5만 원대로 이제 액면 분할이 5대1로 되면서 거래되기도 했었고요. 해외에서는 아마존이 지난달에 20대1 액면 분할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경우도 최근 몇년새두 번의 액면 분할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고 주식이 오르는 것은 두 번의 일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상증자를 발표한 날 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권리락이 이제 무상증자 기준일의 전날인 권리락일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됩니다. 노토스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5월 9일에 무상증자를 발표를 하였고요. 당일 20%가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5월 19일까지 150%가 넘는 상승을 하고 다시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러다 무상증자 착시 효과가 나는 이제 권리락일로부터 6일 연속 상한가를 가면서 400%가 넘는 주가 상승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급락을 하면서 실제로는 나머지 주식들이 들어오는 6월 22일에는 권리락일 전보다 주가가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과 기존에 들고 있던 주식을 합치면 실제로는 예상했던 더 많은 수익률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서 결론은 이제 무상증자는 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른 거래량 상승을 이제 호재로 인식을 하지만요. 결론은 기업은 재가치를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상증자 관련해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답변을 남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번 주 주식시장과 글로벌 경제 주요 일정이 많은 한 주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13일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달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주식시장에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이번 달도 이 지표 발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가지수가 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7월 말 금리 인상의 폭의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13일에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상은 이제 0.5%가 인상되는 것이고요. 현재 우리나라 금리는 1.75%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50bp 금리 인상을 하면 2.25% 기준 금리가 되는 것이고요. 미국이 이번 달 말에 0.75% 금리를 인상을 하면 2.5% 기준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경우 이제 미국과 한국의 금리의 역전 현상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고요. 물가 안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유가 부분인데요. 유가 부분의 안정을 위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를 이번 주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벤트가 많은 한 주인데요. 이벤트가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질문 하나 해드릴게요. 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것처럼 했다가 자기 주식 싹 팔아먹고 지금 뭐 안 하려고도 하고 있어서 뭐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이런 기사가 났던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혹시 주식 관련해서 어떤 뭐 법에 걸리는 뭐 그런 사항은 없나요? 법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법적 공방을 나올 걸로 보이고요. 물론 머스크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지 않고 인수를 하기로 했던 것들을 불발시킨 것 같지는 않고요. 그동안 이제 머스크가 주식시장의 하락으로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트위터를 인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법적 공방을 통해서 기존에 인수하던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게 인수 절차가 향후에는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